라이브 클래스로 인사드리는데 실라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혜원님 김보영님 박혜진님 조윤재님 신현자님 신진영님 드레이커님 이동욱님 네 헤르미온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영란님 신현자님 박건님 네 우리 박혜진님 네 정말 반갑고요 조수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수업을 이렇게 하시러 이렇게 늦은 밤에 네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저녁 식사들은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신설아님 박정란님 네 네 드레이코님 네 이혜원님 네 네네네 네, 네. 방금요 방금 하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권동희님 네 자 우리 오늘 제가 들고 나온 테마는 바로 누구 우리 트 네 투라는 친구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투 영어의 투는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이태원님 투. 네. 기억님, 신준영님. 네. 신현자님 투. 네. 박건님 가주어. 잘하셨어요. 우리 유정현님 한 개. 박혜진님 두 개. 그래요. 네. 68명 밖에 안 왔네요. 네. 박정란님 두 개. 헤르미온느님 네. 69. 조은우님. 안녕하세요. 네. 투누투 이명옥님. 조순희님. 전치사 부장사.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여러분 영어에 투가 몇 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영어에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투 모양으로 생긴 애들 제가 네 이미 또 교집합으로 그려놨죠 여러분 몇 개 있어요? 네 하나 두 개 네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누구 우리 전치사 자 전치사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앞에 위치한다 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 preposition 뭐라고 해요 preposition 전치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누가 있나요? 네 말해주세요 교집합 네 박건님 네 누구 우리 네 preposition 네 preposition 잘 우호연님 네 부정사 네 부정사 우리 부정사 부정사라는 친구가 있죠 자, 부정사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infinitive 뭐라고 해요? infinitive 뭐라고 해요? infinitive라고 하는데요. 쟤네들 뭐 굳이 외워야 돼요, 여러분? 네,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뭔가 설명해 드리려고 써놨는데요. 자, 일단 영어에서 to가 몇 개다? 네, 두 개.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자,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죠? 자, 일단 전치사. 자, 앞에 우리 before의 의미죠. 우리 pre란 뜻은요. 우리 before의 의미고요. 우리 position, 우리 위치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place.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 자, 어떤 거 앞에 위치할까요? 우리 to 같은 경우는요.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뭐뭐스로, 학교로, 잠자로, 집으로 라는 우리 방향, 뭐라고요? 우리 방향 따위를 나타내죠. 자, 여러분에게로, 당신에게로 해서 누구누구로, 에게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로서요. 우리 어떤 친구들? 네, 장소 따위의 친구들이 오죠. 누구를 장소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부정사는요? 자,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infinitive 해가서 아주 무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부정사 여러분들 뭘까요? 네, 좋은 일 할아버지, 네. 네, infinitive, 네. 네, 이태우님 뭐뭐 하는 것. 이동욱님 뭐뭐 하기 위하여. 정말 잘하셨어요. 신설아님, 네, 투부정사. 조유는 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네 부정확하게 많은 수의 박건님 뭔가 정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다란 말이죠. 자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인가요? 네 임은주님 명사고 형사 부사고. 네 오늘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어요. 자 일단 우리 투부정사 어떤 친구냐면은요 제가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 어떤 역할? 몇 가지 역할? 네 1, 2, 3 몇 가지? 네 세 가지 역할이에요. 첫 번째 누구 우리 명사 누구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 그 다음 누구 우리 부사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역할 다시요 우리 부정사 어떤 역할이에요 여러분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역할을 한대요 네 신중영님 명사 네 조은호님 네 우리 신설아님 명사 형용사 부사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지 형용사로 쓰일지 부사로 쓰일지 안 정해졌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은 누구 우리 phrase 우리 구라고 하죠 구 자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말이 뭐지 네 정순아님 명사 형사 부사 잘하셨어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 자 다시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누구 우리 주어 목적어 포어 네 이런 역할을 그렇죠 권대웅님 조윤재님 이명옥님 이런 역할을 얘가 다 하는 거야 또다시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사를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왜냐면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네 보어 너무 잘하셨어요 정순아님 또 투부정사가
아니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투부정사가 전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요. 여기에 투부정사가 등장할 수 있고 여기도 투부정사가 등장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키키키키 이외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런 데도 나타난다는 얘기야. 뭐야 너무 어려워. 자, 너무 어렵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한번 눈도장 찍고 저하고 해 나가실 건데요. 자, 투부정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거는요. 부정사가 정말 영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지. 지금 너무 어렵지. 오늘 우리 끝날 때쯤 아직 여러분들 가볍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니요. 여길 지우지 않고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일단 이게 전치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투부정사지 전치사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구분해요? 네, 심장성님. 네, 우리 박건님. 네, 우리 박건님 해석. 아, 박건님 해석. 아, 좋았어요. 그 다음 신설아님 대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 영어에 제가 투가, 여러분, 영어에 투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영어에 투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두 개.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해지셨어요. 자, 첫 번째는 누구? 우리 전치사, preposition. 전치사가 있고요. 두 번째 누구? 우리 부정사, 투부정사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 어떻게 구분하니? 어떻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어디요? 이렇게? 어떻게? 뒤태. 뭐라고요? 뒤태. 뭐라고요? 뒤태. 네, 뒤태. 신진영님, 네, 뒤태. 동사, 명사, 그쵸? 잘하셨어요. 이명옥님, 뒤태. 네, 그렇죠. 운훈님, 네. 네, 네, 신진영님, 점점, 저게 무슨 말이지? 네, 최영란님, 뒤태. 드레이커님, 일단 뒤태. 그쵸? 조운훈님, 죄송, 네. 심장선님, 뒤태. 네. 잘하셨어요. 정순아님, 우리 신현자님, 서동경님. 너무 잘하셨어요. 뒤태가 뭐죠? 우리 뒤에 어떤 친구가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전치사가 되고 또 이 친구는 투부정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전치사일 때 뒤에 누가 온다? 우리 전치사는 여기 자체에 답이 있죠? 자, 누구 우리? 앞에 위치해요. 누구 앞에 위치해요, 여러분? 네, 제가 아까 살짝 그려드렸는데 누구 우리? 사물의 이름, 명사. 뭐라고요? 우리 명사 앞에 위치한 투는 누구? 다시, 명사 앞에 위치한 투는 누구? 우리 전치사의 투고요. 자, 그 다음 빨리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정사 뒤에는 누가 올까요? 네, 조은우님 명사 잘하셨어요. 박건님 명사, 정순아님 전체사. 네, 이명옥님, 홍기덕님 동 쓰셨어요. 동사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투부정사, 네, 부정사 투 뒤에는 동사와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근데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사 중에서도 누구? 동사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동사 중에서 이은재님, 레트. 굿잡. 누구 우리 동사 중에서도 누가 와요? 우리 동사의 원래 형태 뭐라고요? 동사의 원래 형태 누가 온다? 루트가 오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투부정사는 우리 뒤에 명사를 데려오는 친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 냐면 어디 어디로 라는 방향 따위를 나타내고 뒤에 명사 우리 어떤 장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다음 우리 투부정사는 어떤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얘는 영어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한대. 첫 번째 누구 우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역할들을 죄다 수행한대. 진짜 많은 역할을 하잖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 투부정사는 이리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네 등장해요 안 해요 여러분? 네,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제가 아홉 개의 문장을 준비했어요. 정말로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정말 우리 투부정사 등장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를 싹싹싹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워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우는 동안 네, 문장 나왔는데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1번, 2번 해가지고 앞 문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 4, 5, 6, 4, 7 그다음 8, 9 이렇게 아홉 문장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아홉 개의 문장에 투가 총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제가 20개 써봤어요. 네, 쓱싹. 네. 자, 진짜 이번에 우리 나오는 투들 확인하셨어요? 자, 말해주세요. 자, 투 뒤에 누가 오면 우리 명사 오면 누가 우리 전치사고요. 투 뒤에 누가 오면 우리 동사 중에서 동사 원형 오면 그 친구 부정사라고 했는데요. 자,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 나는 누구예요? 자, 무엇으로 우리 뒤태 뒤에 누구 왔죠? 우리 명사. 우리 네, 잘하셨어. 부정사 진짜? 네, 신진영님 잘하셨어. 전치사 너무 잘하셨어. 자, 얘는 만나다라는 누구 왔네요. 얘는 분명히 사물의 이름, 네, 지명인 명사 와서 전치사고요. 만나다라는 누구 우리 동사 와서 네, 부정사. 너무 잘하셨어. 오,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다니. 자, 그 다음 요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 공부하다, 영어를 공부하다라는 누구 우리 네, 부정사. 너무 잘하셨어요. 동사 원형이죠. 또 요 친구 통과하다 네, 잘하셨어요. 누구죠 우리? 동사. 직직직 얘는 투부정사 전치사. 문제 없으시죠? 쉽게 구분되죠 여러분? 네,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